바보 같다. 잠만 다른 모양이야. 뭐야? 왜? 집. 이거 뭐 이거 시킨 거라고? 이거 누가 야 누가 감자칩 누가 시켰어? 담백한 포테이토 칩이지. 과자를 시키신 거야? 감자칩을 누가 시켰어? 과자가 너무 있구나. 과자 시켰어요 누가? 과자 시켰어요 누가? 가공된 스페인의 음식보다 친밀하게 접할 수 있었던 어떤 감자칩을 선택하는 역습을 했는데 굉장히 혹평을 받았죠. 아니 우리 감자칩을 시키냐 진짜 센스 없게. 약간 이건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. 누가 나 시켰어? 야, 맞춰 누구야? 우리 밥 먹으라는데 자꾸 과자만 시키는 거야. 너무 멀어요. 두준 군과 저와 눈치를 보며 사인을 보내면 저희가 찍은 거 아닌 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했죠. 비벼 이거. 비벼 이거. 감원. 배추. 배추 먹고. 안 비려. 안 비리다고? 안 비려. 나 비려. 안 비리고 담백해. 그래? 육포! 되게 부드러운 육포? 구육? 오우 자! 아 신쌀 안 했어요? 신쌀? 실제 이상형이세요? 누구야? 서현진 배우. 실제 이상형이시냐니까요. 아니 뭐... 나왔어. 뭐야? 가라마레스. 나 오징어 되게 진짜 좋아해. 오징어 모짜렐라? 모짜렐라? 이비키니? 비키니 비키니 비키니. 아, 오징어는 좀 이러지 않아요? 그래서 아, 당근 당근에서 걷어낸 메뉴가 그거였는데 마늘하네. 맛있어? 나 맛있을 것 같아. 다시 해봐. 왜 진짜 맛있어? 먹어봐요. 이거 거의 똑같은데 아까랑? 오징어 진짜 맛있다. 그래? 그냥 오징어 튀김인데? 나 원래 오징어 튀김 진짜 좋아해. 진짜 맛있어. 내가 봤을 때 오징어 안 돼. 뭐야? 찹쌀떡 같아. 너무 맛있어. 양파야? 양파인 건가? 반만 데친 거 같아, 반만. 어, 진짜 맛있다. 넌 방법이. 왜 이렇게 부드러워? 가짜 오징어네, 가짜 오징어. 진짜 맛있다. 튀김옷이 너무 빨리 비벼 느껴져. 기름 온도가 이상하고. 오빠 이거 오빠 앞에 두고 먹어봐. 이것도 맛있어. 야 비키니가 진짜 맛있어. 이거 맛있다. 저 비키니 되게 좋아. 맛있네. 아유 감사해 좋아. 아 요새 비키니 좋아하는구나. 아 요새 비키니 좋아하는구나. 나랑 똑같네. 아 비키니 진짜 좋아. 이 정도 인사하는 거야? 지금 찐득 보고 있어. 오늘 짠할까? 네. 짠하고 아 다른 사람이나 있죠. 한번 해주세요. 마지막이니까. 짧게 와서 너무 재밌었고요. 짧게 와서 재밌었고요? 잠깐이었지만 네,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일정 또 잘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. 선배! 선배!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 가서 시차 적응 잘해요. 네. 반가웠습니다. 네. 잘 먹었습니다. 깔라마리. 오징어 튀김 있죠? 오징어리.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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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짜렐라 샌드위치. <결국 친 거 없었어요. 웃음> 오징어 튀김이 정말 맛있더라고요. 나도 그쪽으로 한 표 줄 걸 그랬어요. 잘 먹었어. 잘 먹었어. 그래도 오늘 뭐 환영회 겸 송별회니까 네 감사합니다. 계산 뭐 어디서 하면 되나요? 아래에서? 너 계산하는 거 도와줘요. 아 진짜 좋다 근데 오징어 맛있다. 아이씨 차만의 자존심 때문에 오징어를 선택 안 했어요. 제일 맛있었는데. 오늘 유리 오빠가 생일이라고 그래서 근데 오늘 와서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었잖아요. 무슨 추러스나 길바닥에서 먹이고 그래서 케이크라도 좀 달달한 거라도 섭섭치 않게 대접하려고. 아, 오, 이거 완전 너무 맛있겠다. 누나
Tarta de fresas, por favor. Sí. Ah. 갑시다. 잠깐만. 아니요, 잠깐만 앉아 계셔 주시면. 네? 우리 뭐 하는데? 어, 저는 뭐지? 생일 축하합니다. 아니 생일상 얻어먹으려고 오신 거 아니야? 아 그러니까. 그러니까요. 아 다들 아 아무튼 제가 시차 적응 실패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. 요섭 군 또 우리 희본 씨, 희정 양 그리고 지훈 형님 다 뵙고 여기서 이영 만리 땅에서 서울 가서 꼭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. 아 진짜 감사합니다. 끝까지 여행 재밌게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맛있어? 야미 야미.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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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! 여기가 스페인의 바다야! 자기만의 그루브를 가져 얘들아. 이거 뭐가 들어온 데도 맛있지? 올리브가 되게 찬데?